언제나 비슷한 옷만을 입고 있어야 하는 우리 곰인형들. 만약 계절이 바뀐다거나 아주 특별한 날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럴 땐 목에 포인트를 주는 게 가장 필요하죠. 언제나 메고 있던 지루한 나비 넥타이 대신 아빠들처럼 폭이 넓은 타이라든지, 아니면 엄마의 스카프, 조금 쌀쌀한 날엔 목도리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. 사실 전 돌아오는 일요일에 파티를 한다면 로니야, 다음 이야기는 옷에 대한 게 아니야. 내가 유치원에 간 언니를 기다리는 얘기인걸. 그러다가 나한테 친구가 생기는 이야기야. 어? 정말이야? 그럼 내가 파티에 가는 이야기는 언제 나와? 파티는 벌써 다녀왔잖아. 내가? 하얀 물개가 파티를 열어주었잖아. 그날 내가 뭘 입고 있었는데? 그냥 그 나비 넥타이 메고 있었는데? 내가 그럴 리가. 그럴 리가. 하얀 물개 다음 이야기. 혼자는 심심해. 심심해하던 우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긴다.